네, 다음 뉴스입니다. 올해 전국 땅값이 작년보다 평균 4.94% 올랐다고 합니다. 작년 하반기까지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황 영향이라는데 이 관련 뉴스도 좀 챙겨볼까요? 네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. 작년보다 땅값이 하락한 시군구는 한 곳도 없었고, 제주는 18% 넘게 올라 2년 연속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4.94% 상승해 작년 4.47%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도권은 4.4%, 광역시 7.12%, 시군 6.02% 올랐고, 서울은 5.46% 올랐는데, 홍대와 이태원 등 주요 3권의 땅값이 뛰면서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.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50만 표본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인데, 전국 3,23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,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. 제주도가 18.66% 올라 작년에 이어 1위였고, 정부 규제에도 아파트 청약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부산이 9.17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세종, 경북, 대구가 3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. 서울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. 가장 뜨거웠던 곳은 18.74%가 오른 홍대 일대였고, 경리단 길이 있는 이태원은 10.55% 올랐습니다.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5.76% 상승했습니다. 현대자동차가 2014년 낙찰받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옛 본사 부지 땅값도 3.3제곱미터당 1억 1,286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.9% 급등했습니다.